인간 우정철이 끝내렸다. 아, 진짜 내가 진짜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야, 이 자식아. 에이씨. 큰 소리 치더니 결국 잘리냐? 잘려? 야, 니들 내가 CIA에서. 괜찮아? 스카우트라. 언제부터 마셨어요? 낮에 전화왔길래 나갔더니 이미 많이 취해 있더라고. 술이 입으로 흘러 들어가디? 술값은 누가 냈어? 야. 아주 두 백조께서 듀엣 결성할 일만 남았어. 후회할 줄 알아, 니들. 그렇게 질러대면 속이 시원하니? 우리 집 식구가 몇인데 멀쩡한 남자 둘이나 뵙으면 지구석 보라지 뻔한 거 아니야. 아우, 내가 얼굴 안 나게 생겼어. 아, 가서 꿀물 좀 다웠나. 꿀물은 개꿀? 똥물도 아까워. 네 조용히 안 할래. 아, 내가 뭐 틀린 말 했어? 아니, 요즘 직장 구하기 얼마나 힘든데. 이제 뭐 먹고 살 거냐고. 누가 네 보고 먹여 살려라 카드나. 제발 조용히 해라. 아휴, 진짜. 야, 조용히 좀 해라. 응? 얼씨구, 얼씨구. 참. 아이, 진짜. 아, 진짜. 거봐. 내가 뭘 했어? 꿀물도 아깝다 그랬지? 아이고. 엄마가 이 새끼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이왕 된 거 아니야, 이 새끼. 이게 지금 뭐라 했노? 아, 내가 뭐. 뭐, 왜 그래? 내가 뭐 잘못했다고. 아이, 진짜. 엄마, 피곤할 테니까 들어가서 자. 내가 병소리 좀 알아서 할게요. 막아버릴까 보다, 진짜. 아쉬워. 궁합 좋네. 백조 띄우에. 벌써 결정됐어. 아, 물 마셔. 고마 배 아프지? 어, 진짜 웃기지도 않아. 완전 늙은 공주 아니야? 대바람부터 고마 씹으려고 청소 다 하고는 채소 가게 가가지고 오늘 쓸 야채 사왔나? 그건 아줌마 일이잖아. 내일 내일이 어딨노? 한 입을 듣고 자는 처지에 버터 갖다 온나? 싫거든요? 아줌마가 가세요. 재수 없는 버스는 곰을 잡아도 응답이 없다 카지만은 아이고, 서방복, 자식복 얻는 것도 모자라. 이제 다 늙어가지고서는 룸메이트 복도 없네. 아이고, 내 팔자야. 응? 오늘 반찬 뭐예요? 신분도 안 하면서 그냥 밥은 처먹고 싶나? 제육볶음 맛있던데. 당신이 직접 볶아 처먹으세요. 삐지게. 아, 갔다 오면 될 거 아니야. 아, 갔다 올게. 언제 가시나? 지랄그라는지, 그럴 것이지. 우리 신사분, 오늘은 또 뭘 보내시려나?
차맛 어떠세요? 좋으네. 근데 그 그림 살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? 작가가 워낙에 까다로운 스타일이라 매매를 잘 안 한다네요. 팔지도 않을 작품 뭐하러 만든대? 작가들 섬세한 심리 잘 아시면서. 그럼 못 사겠네. 김관장 능력 이것밖에 안 되나? 지금 설득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. 참, 마이클 창이라는 작가 알아요? 왜요? 미국 사는 언니가 그러는데 그 작가 거 사두면 아주 대박 날 거라는데. 작품 좀 구해줘. 내 딸 친구예요. 그래? 아유, 잘 됐네. 그 작가가 작품 안 팔겠다는 바로 그 작가예요. 그래? 어떻게 좀 안 될까? 돈 걱정은 말고. 우 작가님 편할 때 찾아뵐게요. 네. 작업하다 지치시면 언제든지 콜 하십시오. 대신 재계약은 저희랑 하는 겁니다. 네.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마이클 창 만난 거 어떻게 됐어? 완강하던데요. 그래? 그거 다른 이유가 더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? 오정수, 마이클 친구라며. 그래서 자네한테 더 고약하게 굴 수 있는 거 아닐까? 뭐, 그럴 수도 있겠네요. 그래? 그럼 우리도 다른 방법을 써보지. 중국 특별전 전반적인 언론 반응은 어때? 대체로 성공적이라는 평가입니다. 시인 작가 위주로 기획한 게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. 오정수 씨, 축하해.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오정수 씨가 신인 작가들 위주로 하자고 주장했잖아요. 아니요, 혼자한 일도 아닌데 왜 그래요? 우선 추진 중이던 작가 계약 문제 먼저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다. 문갤러리 작가 싹쓸이하고 다닌다는 소문 사실이죠? 재계약 리스트에 오른 작가 30% 이상이 문갤러리로 갔어요. 마이클 로드맵이 아주 그랜드한 모양이네. 오정수 씨, 홍 팀장 마이클 만난 결과가 신통찮아. 자기가 다시 추진해줘야겠어. 공사구분 확실한 오정수 씨, 뭘 망설이시나? 우리 갤러리의 배타적인 작가를 꼭 그렇게 설득해야만 하나요? 전 차라리 다른 작가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김 여사가 마이클 작품에 올인하겠대. 네? 우리 갤러리 구원 투수 오정수 씨가 나설 차례네. 어쨌든 이 문제는 오정수 씨 몫이야. 깔끔하게 처리하도록. 오케이? 로댕이 보면 생각하는 사람 투 나오겠네. 너무 고민하지 마요. 일로만 생각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.